안녕하세요. 노원 삼성정형외과 이원장 이세민입니다. 무지의 반증은 말 그대로 무지, 엄지발가락이 외측으로 휘는 증상입니다. 주로 엄지발가락 내측으로 튀어나온 부분에 통증을 느끼게 되고, 진행이 되면 엄지발가락이 다른 발가락도 밀게 되어 변형이 진행되고 발바닥까지 아프게 됩니다. 유전적 원인이 대부분이고 하이힐도 10% 정도 영향을 줍니다. 직업적으로 하이힐을 오래 신어하는 여성분들에게 진행 및 악화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지의 반증은 진행을 하는 질환입니다. 일부에서는 진행을 조금 더디게 할 수 있는데 실리콘 교정기, 발골이 넓은 신발, 평발이 있다면 깔창, 하이힐 피하기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점점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적 교정치료가 가장 필요한 이유는 변형으로 인한 통증입니다. 통증이 없다면 수술을 치료는 안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엄지발가락 내측에 통증이 없더라도 변형으로 인하여 다른 발가락의 변형 및 발바닥에 통증이 있다면 치료가 필요합니다. 미카는 미세 침습적 무지 예반증 교정 수술의 약자입니다. 무지 예반증 수술은 뼈를 교정해서 발의 모양을 바로 잡아주는 수술인데 미세 침습이 어느 정도면 절개가 없습니다. 기존 무지 예반증 수술은 내측에 긴 절개선을 내어 뼈를 교정하는데 이에 반해 미카는 절개 없이 구멍으로 뼈에 실금을 내어 교정합니다. 미카는 환자분에게 좋은 수술입니다. 절개가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 통증이 많이 줄었고 수술 시간도 2, 30분 정도로 빠릅니다. 뼈의 막, 골막을 보존하여 회복도 아주 빠릅니다. 미카 수술은 회복이 아주 빠릅니다. 재활, 도수 치료 굳이 권하지 않습니다. 수술 후 다음 날부터 거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기부스 없이 특수 신발만 6주 정도 착용을 하고 일상생활을 합니다. 조깅은 2달 정도 후로 권유합니다. 많이 휘었다고 미카 수술을 못하지 않습니다. 심한 휘어짐도 교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엄지발가락이 두 번째 발가락과 겹쳐질 정도로 변형이 심하고 엄지 내측이 많이 튀어나왔다면 내측 연부조직에 대한 수술을 추가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수술에 비해 수루 통증이 심하지 않고 재활이 빠른 것이 오히려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많이 걷게 되어 부기가 생기고 교정 부위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교정부가 안정이 되는 4에서 6주간은 보조 신발을 착용하시고 일상생활 정도만 하셔야 합니다. 무지의 반증은 평발과 족저 근막염이 함께 올 수 있습니다. 평발에 대한 아치 운동, 족저 근막염에 대한 발바닥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미카는 무지의 반증 수술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수루 통증 및 재활에 걱정 마시고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수술에 고민이 있을 때는 미카, 미세 침습적 교정술을 꼭 기억하세요.